뭐야? 근데 그 원일이가 누구예요? 어? 저 원일이가 그게 뭐지? 원일이가 누구지? 앞에 병원 가야 돼. 의사님 전화했던데. 예, 전화 주셨던데요. 예, 입금했는데 확인했죠? 예. 축하드립니다. 방송 만나봐. 잠시만. 잠시만. 와, 진짜 레전드다. 아, 인벤 보여달래, 인벤. 인벤이 뭔데? 그 탭 저거 저 창고 빼고. 잠깐만. 와, 진짜. 아,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있네. 아마 브레이크. 아마 브레이크. 여기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 창고라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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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그랬거든요. 예, 그 새끼가 안 온다 그랬어요. 잠깐만 있어봐. 자, 라인이 여러 라인이 있어. 일단 개철이 형이 아까 많이 도와줬으니까 개철이 형 혈액 다이어리. 근데 라인에 팔면 싸게 팔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팔이잖아. 원제 혈액 다이어리 있거든. 꽃집 언니라고 아프리카 방송하는 여자애. 거기다 물어보고. 와, 완전 개심네. 이 끝나고 창이 나가서 좋네. 개철이 형. 형님 마음 어떻습니다. 암호 브레이커. 아, 내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오늘 진짜 죽었다. 형님 혈액 한번 팔게요. 꽃이 있냐? 아니요, 저 산타하라 보지 캐릭으로 넣으셨는데요. 라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라. 아, 형님 뭐 라면은 형님 뭐 바로 넘어갑니다. 제주도 텔레포트 합니다. 형님 형은 입맛이 까다로워가지고. 아, 예, 꽃등심 아, 꽃등심. 형님 야, 잠깐만 아, 형님 개철이요. 개철이 형 혈에 다혈 있어요? 갈비가 있냐고 우리 혈에? 다혈? 예. 네. 우리 혈은 다혈 없지. 아, 그러면 원제 혈로 팔겠습니다. 야. 예? 그 걔네 혈한테 팔라면 비싸게 팔아. 아, 아니 근데 형님은 뭐 동맹이나 있는 사람 살 사람 없어요? 우리 동맹? 예, 네, 동맹이나 뭐 다혈. 우리 동맹 다혈은 다 장비가 없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진짜 안 든다. 형님, 뭐 일단 뭐 지금 야 얼마에 팔면 되냐? 이거 그냥 그 현금 말하지 마. 그냥 이 뭐 장으로. 네, 형님 몇 장 정도 합니까 이거 원래? 그거 원래란 없지. 최소는 한 2천 정도는 하겠죠 그래도. 아니, 그게 못해. 아무나. 아무나 안 돼요? 아, 야 지금 방송 내 목소리 들리냐? 예, 아 그러면 형님. 아, 2천 이상 하지. 아, 아 그래? 그래도. 어, 2천 이상요? 어, 그 정도는 하지. 어떻게 보면은 기사의 카베, 전사의 대패. 좌지우지. 와. 예. 모든 일이냐 그때 가서 아무 넣어버려. 와. 방법 딱 두 개 있어. 뭐 있지 방법이? 예? 배나가나 죽거나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아. 배나가나 죽거나 그 방법아. 체감으로 느낀다 이거죠 형님. 그러지, 한마디로 이제 말하면 뭐 울트라 리스크지. 아. 감사합니다. 암호가 그거 아니에요. 의문사 만드는 게. 의문사. 의문사. 아,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여튼 그 뭐야, 그 저기 뭐 우리 적혈한테 비싸게 팔어.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예. 축하. 예, 형님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암호가 의문사 만드는 거예요, 다혈. 맞지. 예, 의문사. 왜냐하면 다혈은 다른 캐릭을 죽이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어, 죽이기가 힘든데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마법. 그렇지. 그게 바로 암호. 암호지. 들어가면 끝이야. 와. 야, 네 진짜 오늘 걔 레전드 썼다. 아. 형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아까 전에 질렀을 때 솔직히 이게 거지나 나는 여기서 질렀잖아. 예. 여기서 뜨는 줄 알고 답답서 없을 때 아 끝났어 했는데 애들이 계속 떴다길래 뭐 개소리야 하면서 창고에서 예. 상례를 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예. 어? 뭐야? 아, 근데 역시 범프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오늘 할 수 있었어요. 원재한테 전해볼게. 원재 혈에 다혈이 있거든. 꽃집 언니라고.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와. 와, 101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네, 형님. 어, 원재야. 축하드립니다. 봤어요. 아마 브레이크. 원재야. 네, 형님. 꽃집 언니 뵈야지. 네, 저희 갈게요. 오, 역시 원재야. 근데 같은 BJ니까 같은 BJ야. 근데 진짜 네네. 너무 눈치 가격은 치지 말자. 원재야. 네. 어, 가니까 내가 네. 내가 또 좋아하는 동생이거든. 아, 그렇습니까? 어. 원재야. 네. 그럼 이거 아마 이거 너가 혈액 주는데 솔직히 네. 우리도 철구도 그 전에 투자한 것도 있고 나도 좀 더한 게 있어가지고 네. 완전 싸게는 좀 안 되고. 네.
서로 한번 가격 한번 맞춰보자. 그 대신 뭐 눈치치고 이런 건 절대 안 할게. 예, 어차피 그 제철열에서는 없대죠. 다이리 근데 알아본다는데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장비가 그렇게 좋진 않대. 근데 꽃집 언니는 저 세야 되잖아. 네. 그 형님 내가 거기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맞춰볼게요. 해서 저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살 것 같거든요. 형님들이 금액 말씀해 주시면 금액 아 근데 나는 리니지 니도 알다시피 리니지로 좀 무해하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이거 처음 하잖아.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고 내 혼자 띄운 것도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다시 전화할게. 급하게 팔 거 아니잖아 형님. 어? 급하게 파실 거 아니잖아 형님. 급하게는 안 팔아도 돼. 급하게 팔고 싶은데. 아 형이 전화할게 바로. 네 알겠습니다 형님.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네 형님. 저희 카드도 원재야 하나 더 띄워드려 한번? 원재야 형 바로 더블클릭이다 미안한데 네 바로 삽니다 형님 형 배워야지 아 형님이 배우시는 금액이 두 배지 아니 형이 배워야 돼 카베는 형이 배워야지 알겠습니다 카베는 내가 배워야지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형도 기사 임마 형 초밥이가 임마 어디 가서 맞고 다니면 야 니 솔직히 내가 게임하는데 막 내가 맞고 다녀 니 기분이었던데 좋은데요? 역시 일단 이거는 킵패드 우리 한 개 더 있죠 우리 이거 진짜 띄우면 아 이거 진짜 띄우면은 바로 아 이거 안 띄워도 사실상 괜찮은데 대박이다 진짜 일단은 저기 원이라 니가 원래 투자했던 200 그대로 보내줄게 잠깐만 계좌 보내줄게 아 창현이 형 전화 또 창현이 형 아 왜요 형씨 지금 얼었어 빨리 갈게 아 오지 마세요 끊으세요 갑자기 대통령 씨도 본다 그러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 야 빠따가 없나 아 예 바로 오면 바로 오냐 어디 뭐 띄었다 띄어야지 지금 뭐 아니야 지금 마 비키라 좀 멋있는 척이 마 탱이님 DJ 탱이님 마 끄지라 안 끄지네 미스하자 이거 제가 더블클릭하면 안 됩니다 아 형님 아시죠 아니다 니가 해라 아 진짜 왜냐하면 니가 오늘 악세 쪽에서 했기 때문에 니가 해라 니가 해라 니가 느낌 있어. 이게 바로 인마 속임수였다 이 새끼들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바로 길트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가요. 바로 맡기죠. 한번더 뵙겠습니다. 와, 존나 소름 끼친다. 바로 요거죠. 대박이다. 뭐 이거 어떻게? 아, 용르 마지막까지 용르. 아, 형님 저는 좀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용르. 네. 아니, 힘이 다 빠졌어. 힘이 다 빠졌어. 철구 버려. 아, 용르요? 아니야. 한번 더. 하는 거는 형님들 여기까지예요. 자, 족구야 네가 해라. 족구가 해. 오늘 족구도 느낌 하고, 진짜 좋아. 성당 가자. 성당. 와 성당이 오늘 족구 한번 가자. 야 근데 진짜 아무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우리 오늘 진짜 레전드 써야 된다 감독했잖아. 네. 진짜 썼어. 아, 철구가 오늘 나한테 아까 전에 이게 야 이게 왜 됐는 줄 알아? 내가 아까 전에 멘트를 쳤잖아 계속. 욕을 하고 부르고 레전드라고 쓴다. 날이 오나요? 용느님. 자, 여섯 지르면 돼. 구경꾼들 오케이. 앞에서 용느라고 부르고 레전드라고 쓴다. 할 수 있다, 족구야. 갑시다. 마무리 진짜. 네가 이겨라. 비글자 아이가 비글. 오케이. 비글자. 한번 보여주자 비글자. 자, 더블 클릭 할 수 있겠지? 자, 이거 가려놓을게 개수. 네. 더블 클릭하면 어디다 뜨는 건데요? 여기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거 누르면 돼 그냥. 누르면 사람들 다 보이는 거네요? 아니 바로 탁 꺼야지. ESC 아까처럼. 갈까? 딱딱. 따닥. 바로 이다. 빠박. 오, 야 누르지 마이지. 오씨. 그냥 한번 클릭하면 되죠. 나 이제 한번. 내가 더블 클릭해놨어. 이거 그냥 누르기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부금 끼겠습니다. 부금. 잠만 부금하고 부금하고.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와 이 부금이 오늘 진짜 살렸어 진짜. 보다 봐 2개월로 계속. 네. 느낌 있다 느낌. 잠깐 타임. 기도 한번 할까? 아 기도하시죠. 기도 한번 하시죠. 기도 한번 하자. 아 근데 나는 진짜 이거보다 여러분들 진짜 스폰은 아닌데 이거는 진짜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터널? 예. 야. 예? 아직 안 들어갔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네 진짜 택진이 형 임마. 진짜 농담 아니야. 이터널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신작 게임인데 이터널 검색하시면 대박입니다. 아, 이거 모바일. 야, 대박! 와. 이터널 대박이에요. 여지 없네. 여지가 없습니다. 이터널, 아, 연관 검색 오죠. 와. 여러분들 신작 게임 개꿀잼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와. 대박입니다. 야, 이터널. 근데 원래 이게 신 게임 나오면은 이게 뭐 등수에도 못 뜨는데 등수에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 해탄데. 예. 그렇지. 나오는 순간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 존나 도드립해 그런 게임. 자, 갑시다. 갑니다. 가자. 자, 간다. 자, 더블 클릭했대. 아, 잠깐만. 자, 뒤로 뒤로 뒤로. 나 못 본다. 자, 아까 전에 그 자리. 난 아까 그 자리. 나 아까 그 자리. 야, 바로 꺼내. 바로 꺼내. 오케이. 바로 꺼내 쳐보라. 이거까지. 어, 제발! 진짜 레전드다. 진짜 레전드. 제발! 진짜 레전드다. 할부야! 진짜 레전드다. 쓰레. 토어. 따! 보지 마. 보지 마. 와! 떴어. 아, 근데 나쁘지 않아. 근데 소리 두 개 다 뜬 거 아니야? 씨방새 마지막에 선모했잖아. 내가 차를 마지막에 떴으면 더 레전드인데. 아, 근데 아무. 아니. 그건, 아니, 아무는 진짜 레전드. 아, 근데 잘 레전드야. 아, 감사합니다. 진짜 수고했다. 와. 진짜 고맙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진짜 어제 이 새끼가 지금 날려가지고, 아, 지혜가 날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거 아니야. 두 시간 자고 왔어요. 근데. 용루가 와 나의 진짜 나는 존나 피곤하면서 운전 왔는데 진짜 네가 그거를 나 진짜 하나도 안 피곤해. 나 진짜 집에 내려갈 때 내가 운전해서 가. 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와 용루가. 근데 저도 300장짜리 띄웠는데요. 아 철구. 아 비싸 뭐 아니 300장에 100장 철구. 아 맞아. 철구도 오늘 거의 500 가까이 했어. 아, 고맙다. 하지만 이 캐릭이 누구 거다? 아 근데 잠깐만 좀 아니 캐릭이 추 캐릭이잖아 솔직히. 아. 인정? 그건 인정. 아 그것도 맞는데 아까 네가 삼룡이 꼴로 질렀을 때 안 떴지. 하지만 이걸로 질렀을 때 뭐죠? 아까 범프 형 하는 짓 보니까 계산 좀 해야 돼. 지금 이거 얼마나 떴지? 계산해야 돼. 아, 이 형님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이 형님 지금 날로 먹을 형이야. 야 형 솔직히 니 알잖아 이거 내 그런 사람이냐 이게 솔직히 딱 해놓고 인마 그런 사람인데 아까 그런 아 개새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대단해. 자 잠마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원지 혈에서 무조건 사야 돼. 왜냐하면 꽃집 언니 캐릭이 무조건 빼야 돼. 그거 제일 큰 거니까 그거를 얼마에 가져갈지.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빨리 계산 형님. 아니 그게 그거를 계산해야 돼. 아, 왜냐하면 예. 그게 제일 큰 금액이잖아. 언제 답 준대요? 아니 우리가 전화하면 돼. 금액 아, 일단은 그러면 암호 빼고 계산해 보죠. 암호 빼고. 예, 암호 빼고 예. 계산해야지. 예. 자 가자. 자 민반 30. 접어놓자. 자. 아니 외우면 되잖아. 아 30. 30. 아니 계산기 두들기는 게 낫지 않아요? 30. 30. 자 완반 9만원. 자 시세 쳐보면 돼. 시세. 완력반지. 완력반지가 294만원이거든. 그럼 5만원 10만원 뭐 싸게 판다 하면 9만원 10만원 나 이거 맞자. 그럼 9만 10만원 잡자. 10만원. 10만. 아 10만원 잡으면은 5.5 15. 그래도 싸게 주는 거야. 그래도 싸게 주는 거예요. 자 30. 민첩반지 쳐보자. 시세. 민첩반지. 민첩반지. 730. 35. 5, 7에 35. 30 하면 되네. 네. 어. 30, 10, 40이제. 40. 40. 40에 이게 매물이 거진 없어. 응. 근데 최근 거래가가 300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어. 한번 300 340. 340. 그다음에 이거 50. 서울 50. 390. 잠시만. 390. 서울 쳐 보자. 잠깐만. 390. 자, 1100만이 뭐 55만원에 50을 팔면 되네. 맞지? 어, 50. 그럼 얼마? 390? 390. 이거 얼마라고 했지? 세마 반지? 아, 50이요 아까. 50. 네, 그럼 얼마야? 390, 440. 440. 이거 30. 470.
이거 최소 120. 150. 최소 150. 470이니까 620. 620. 620. 10. 630. 630. 됐어. 여기 630. 여기 칼이 630. 630. 와. 보수 3000. 우리 봉 좀 봉 좀 빼고. 아, 우리 일단 봉. 아니 무슨 봉기꾼입니까, 여러분들. 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네. 아니 진짜 흰둥이 캐릭이 센 캐릭이 300장에 팔았어. 원지한테 전화해서 확인도 가능해. 무슨 씨발 어그로는 개새끼들이. 630. 아니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야드는 진짜 리니지는 모르기 네. 때문에 진짜 믿는다니까. 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400장에 살 사람 있으면 지금 바로 믿어. 나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630. 진짜 400장에 아니 채팅창에 400이라는데 400장 지금 살 사람 나오세요. 바로 팝니다. 바로 팔면 되잖아. 아, 팔면 되잖아. 아, 어. 자 50. 630, 680. 680. 680. 680에 와 일단 680에 나머지 우리 자법 써도 정리해야 되니까 이런 거 네. 정리했을 때 뭐 한 몇십 나올 것 같아. 뭐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댄싱 블레이드 뭐 몇만 원 뭐 이런 거 몇만 원 팔았을 때 700. 아니 팔면 돼. 금방 이거 금방 팔려. 이런 거는 한다 하면 그걸 몇십이라고 치고 우리 얼마였지? 680이요. 680. 680이면 720 플러스 하고 20은 확실히 넘어. 20은 확실히 넘고 20은 확실히 넘으니까 적어도 50장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다 팔면 아덴으로 700이라 치고 일단 700이라 치고 일단 700이라 치고 이왕이 끝이죠. 와 이거를 얼마나 부를지가 가장 지금 중요한 거야. 진짜 이게 아머 브레이크. 근데 이게 족 같은 게 싸게 준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처음에 거래 내역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언제 얼마도 익하면 되는데 내가 얼마 달라기도 솔직히 전마가 들었을 때 좀 섭섭해할까봐 내가 미리 얼마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 언제한테. 여기가 지금 이 서버에서 최초죠? 최초지. 우와 이 서버 최초예요? 네. 최초지. 거의 레전드 썼다니까 용루가. 우와 서큐서 최초예요 여러분들? 1500원 이상은 받아도 안 돼? 그쵸 그 이상은 무조건. 근데 우리가 애니 4명에서 나눠야 되잖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일이 거 마지막 200에서 나온 거야 사실. 3명 아니야? 맞아. 원일이 형 때문에. 원일이 거에서 나온 거라. 어떻게 좀 챙겨. 예. 얼마나 그럼 원일이한테 먼저 전화해서 얼마나 챙겨주면 되는지 한번. 아 물어봐. 아 근데 원일이 형 때문에 진짜 이거. 만약에 원일이 형이 안 했으면. 그렇지. 그건 맞지. 어 원일이한테 돈 많잖아 얘. 아니지. 왠 줄 아세요? 원일이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개 뛰었어 그거. 기우. 어 원일아. 어? 야 잠시만 어? 어 원희야 어 뭐 어, 얼마 주면 되니? 뭐 나는 뭐 그럼 내 본전이라 어 뭐 저게 큰 아이템이잖아. 그럼 난 200만 빼도 400만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400? 응. 아니 우리가 빼는 거 아니야 뭐 어? 뭐, 엠빵은 필요 없고 난 200만 빼주고 나머지 엠빵 해서 가져 그러면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 난 너무 개새끼 되고 그래도 아 그럼 내가 개새끼 할게. 왈왈왈 고맙다 원이랑 400 넣을게요. 고맙다 원이랑 왈왈왈. 아니 근데 그 정도만 넣으면 돼.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이제 원일이 이분도 기분 안 나빠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200 주는 것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는 그 전에 뛰어놨는 거야. 아, 근데 우리가 어쨌든 러시 잘 안 했지만은 그 뒤에 또 하자에서 마지막에 뛰었으니까 의미 있게 당연히 줘야지. 투자금액의 두 배. 원희야 이거 팔리면은 넣어줘도 되지? 저 팔리면 넣어도 돼. 아 어, 고마워. 어. 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원희가 초반에 뭐 우리가 시작 전에 투자한 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조금 이렇게 빼주고. 근데 어때? 그렇게 빼줘도 우리. 아 우리도 또 어느 정도는 다 갖고 그쵸 예 우리도 가져 아니다 다 어떻게 보면 다 400씩 들고 가야 돼. 아니다 이걸 얼마에 파느냐에 따라 달렸어. 왜냐면 오메기 400이잖아 아니. 우리 600 하면 1000이야 국물도 1000만원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저 암호 빼고 지금 700 넘게 해놨잖아요. 700 700에서 자 암호 뺐지 네. 자 700이제 원일이 400 줬을 때 300 남았잖아 네. 어 근데 300 남은 거에서 이걸 아, 얼마 받을지 모르잖아. 최소 1500 잡자 1800이제 1800에서 600 빼봐 1200 남잖아. 1200 남잖아. 본전 갖고 가면 1200이 남잖아. 아, 본전을 어. 또 빼야지. 1200씩 남 1200이 남으니까 1200이 3명이면은 뭐 300 한 다음에 뭐 100 빼기네. 응. 400씩이네. 아, 그럼 어차피 다 똑같이 400씩 가져가는 거네. 그렇지. 맞아. 아니지. 우리는 200씩 더 갖고 가는 거지. 어, 맞아. 본전 빼고니까. 아, 본전 빼고. 맞잖아. 그래야 되는 거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 어.
원진이 형이랑 가져가는 금액이. 아니지, 우리가 200씩 더 갖고 가는 거지. 왜? 왜죠? 우린 왜? 600씩이야? 638이니까. 그래. 638. 아, 맞네. 아, 638이니까. 그렇게 됐네. 맞네. 아, 근데 진짜 원희 형님이 어떻게 보면 큰 공을 세운 거야. 만약에 지금 시간에 안 질렀으면 안 떴다 그냥. 안 떴을 수도 있어. 그치 그치. 응, 맞지. 와 대박이다. 근데 원희 분이 또 끝까지 또 방송 지켜보면서 또 난 뭐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뜨라고 이제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아. 근데 죄송한데 우리 아까. 네. 아, 아닙니다. 왜왜 왜? 왜? 천장. 아. 천장 아니잖아. 갖고 있는 거. 아, 운영자한테 전화해라 했잖아. 아, 나 죽겠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깔끔하게 각 방에서 300개씩 쏘자. 기표. 아, 저는 콜. 거의 300개씩 쏘자. 아, 죄송한데 두 분은 팝이라서 100장씩 나오는데 저는 안 나와요, 일비라. 그럼 유동으로 해야지. 아니, 100장씩 해봤자 안 돼. 어차피 우리가 더 구매해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니 나는 오기 전에 근데 그 얘기했거든. 야 안되겠다. 자 우리 기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왜. 나는 심지어 오기 전에 오늘 1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다른 거 다 시청자 준다.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 오늘 이름도 모르고 비자 쏘고 치킨 쏘고 고기 파티 한다 그랬대. 용룡 형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아,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 정모 한번 해야죠, 예. 정모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바로 이제 인천 사는 사람들 나오라 해서 밥 한 끼 사주고. 아니, 들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밥 한 끼 사주는데 오늘 100만원 쓰고. 새벽 3시인데, 형님. 아 지금 오락하면 나온다. 아 근데 형님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우리는 또 먼 데 사면서 이제 나온다. 차라리 킵비로 끝내는 게 나아. 그냥 나중에 각자 방에서 그거 해봐고 차라리 킵비를 주는 게 시청자들한테는 더 고마움을 느낄걸요. 그게 맞아. 왜냐면 인천 지금 나오래 봤자 지금 몇 명 나오겠어. 몇 명 나오겠어. 6명. 근데 기부는 확실하게 하자. 3명. 기부는 확실하게 해요. 기부는 해야지. 기부할 때 어차피 다 만나잖아요. 또 실례. 대단하시다. 근데 다음 주 끝이야 이거. 아, 뭐 다음 주 끝나기 전에 봉사로 가면 되죠. 자 일단 그러면 일단 암 얼마에 팔 건지 이야기하자. 원지한테. 응. 뭐야? 어떻게 말해라. 일단 그럼 여러분들. 근데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철구 리니지 모르고 용눈 뭐 옛날에 봐. 저도 옛날 리니지 꽃비에서 게임하다가 신섭 나와서는 안 하고 여기 섭을 처음 하는 거예요. 저도 진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 예를 들어서 뭐 그전 섭에 이게 얼마를 처음에 풀렸을 때 얼마를 받았는지 나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게 알면은 대충 가다가 나오잖아. 이 원큐님 알아? 뭐 너 알아? 창현이 형이 아닌데 왜요? 그분이 리니지는 그래도 오래 있으니까 원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띄웠는데 나는 만나본 적 있어서 전화번호가 없어. 그러면 원큐님 방송 들어가서 이거 물어봐봐. 아 지금 방송하세요? 어? 원큐 방송 아니 창현이 형한테 전화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아 은호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몰라 진짜 몰라. 그만 잘 모르고 몰라요. 원큐 원큐 방송 중이야. 형님은 그냥 물어보세요. 어차피 이제 아 여기 자기 번호 떠 있어. 여기 원큐님은 자기 번호 방송에 떠 있어. 그 자기 번호 오픈하거든. 시청자들이죠. 뭐야 씨발 없는데. 아 이거야 이거 전해봐 네가 이 번. 아 전화 안 받게 시청자. 아니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 혹시 원규 형님이세요? 아 형님 저 BJ 철구인데. 아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형님. 형님 그 저희가 그 암호를 드렸거든요. 아 네 서큐 서비스 혹시 이거 얼마쯤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보통 처음에 나오면 최소 한 1500만원 하지. 와 진짜 1500에서 한 2000 사이 하는데 지금 암호가 예. 카베 같은 경우는 뭐 2000도 받고 3000도 받고 하는데 네
이제 무기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살 사람이 딱 나오면 1500 정도는 받지. 어. 못 받아도 못 받아도 못 받아도 어차피 그게 다 카베, 암호, 대패 다 그게 같은 그 마법이니까. 와 형님 딱 감사합니다. 네. 아까 형도 잠깐 봤는데 그 댄싱이 소포보다 네. 더 비쌀 거야 아마. 원시? 예? 아까 댄싱 나왔던 거 있지? 예. 예. 나왔는데 두 개? 그게 원래 해골서버에서는 댄싱 소포가 20만 원이었고 댄싱이 거의 150, 200 했었거든. 댄싱이 거의 해골서버에서는 거의 아예 안 풀렸어. 형이 아, 두 번째 샀는데 형도 한 예. 한 달 반 만에 구했고 150만 네. 원 줬으니까. 아. 그리고 댄싱이 오히려 더 비싸. 아. 지금도 아마 서큐섭에 댄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안 나왔을 거야. 댄싱이 그게 패치돼가지고 안 나와. 그 주번이 아니면.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네 형님. 그래 됐어. 네. 참 근데 고마우신 분이구나. 지금 시장에 142만 원을 발견하고 있는데. 네. 아니 여러분들 제가 뭐 아니 뭐 개소리예요. 지금 시장에 142만 원 올라왔는데 병신아. 8개였잖아. 아니 시장에 142만 원 여러분들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142만 원 시장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요 안 올라가 있어요. 와 손지시라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시장 내가 시세 쳤잖아 지금 봐봐 시세 댄싱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씨발 동생들 앞에서 씨발 뭐 이런 거 거짓말 하겠습니까? 좀 제발 좀. 와 근데 오늘 진짜 역대래서. 아, 시달리 정도. 그래서 시작 그런 거보다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여기다도 연락을 해야 되니까. 어디 연락해? 그 얼마에 팔지 말씀을 드려야죠. 아, 방송 키우고 하는 거 낫지 않나? 그거? 키우고? 아무튼 상관없죠. 아니 그리고 가격을 맞춰봐야 되잖아. 얼마 부를 건데 그게.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은 이래. 원재한테 전화해서 아까 존나 눈치치는 금액은 아니라 했으니까 뭐 다른 리니지 BJ한테 물어봤는데 1500에서 2000 사이라더라. 근데 뭐 우리도 좀 쓴 게 있으니까 한 1700 정도? 1700 중간 금액? 일단 이야기해보고. 근데 내가 먼저 1800은 받아야 되는 게 원인이 400 떼주고 우리 원금 빼고 하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아. 왜냐면 400 빼줘. 그럼 우리가 악세랑 뭐 한 것 중에 한 300 남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700 빠지면 2000 남잖아. 거기서 600 빼야 되잖아. 원금 200. 그럼 1400 남지. 그럼 한 사람당 얼마? 얼마씩이요? 뭐 계산했잖아. 얼마? 그러니까 한 3, 400 가져가는 거야. 원금 빼고. 케이가 산다는데? 케이가 산다고요? 아, 그러지. K가 진짜 산다고 그러면 전화가 왔겠죠. 그렇지, 셋 중에 한 명한테. 그렇지. 전화 왔어. 네,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전화가 왔죠. 나 지금 전화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올 때. K한테? 네. 아니. K가 산다는 게 K랑 원재랑 친하거든. K랑 원재랑 친해서 아마 친구야 둘이. 그래서 이제 K가 원재 혈에 주려고 자기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 같아. 꽃회장님은 요정이라서 어때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좀 전화하는 게 그래 전화 좀 전화 전화할게 다른 데도 있다 물어볼게 네 원장한테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재야 네 그냥 그 방송 보고 있나 네 보고 있어요 여기 소리 안 들렸어요 아,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가격 한 1750 정도 어떠냐? 아, 그거 형님 제가 그러면 누나 번호를 직접 알려드릴게요 형님 아 어차피 형이 지금 급하신 거 아니니까 아니 우리는 뭐 지금 사가면 좋지 그쵸 네, 누나가 지금 본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통화가 안 돼? 네, 본집이라서 내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아, 내일 이야기하세? 네, 그 형님 누나 오면 안 그래도 번호 남겨달라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야드랑 같이 있을 때 그냥 빨리 이야기하고 치우는 게 나아서 왜냐면 나는 방종하면 나는 바로 부산 갈 거거든 그러니까 한번 통화만 되는지 한번 물어볼래? 그분이 뭐 방송에서 목소리 안 나오고 싶다면 그냥 우리끼리 통화해도 되니까 네 제가 그럼 바로 한번 지금 카톡 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고맙다 원재야 네 진행님
일단 이야기했는데 본집이라서 아 일단 통화가 좀 만약에 목소리 안 나오고 싶다 하면은 그냥 통화하면 되잖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리니지 창은 끄죠. 캠으로. 아 캠을 좀 크게 하고. 와 지친다 지친다. 진이 빠진다 진짜. 해냈어 해냈어. 김대충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화면은 리니지 역사에 남을 거야 진짜. 그렇지. 이거는 진짜 농담 아니라 유튜브 올리면은 진짜 최소 진짜 몇백만 각이야. 근데 벌써 올렸을걸요? 어, 역시! 절투부 누나가 기가 막히기 전에. 자. 비싸고. 끈데가 막 리니지. 아, 네. 아 지친다. 근데 저번보다 완전 대박 난 거 아니냐? 개대박이죠. 아, 대박 정도가 아니죠. 왜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원지 전화 왔다. 원지 전화 왔다. 어 원재야. 어. 아 그만 뭐 금일 때는 뭐 그분이 얼마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어? 알았다 그래 그럼 나중에 통화하지 마. 고맙다. 지금 본집이라 안 된대. 이게 띠면 파는 게 없지, 그니까. 아니, 파는 거는. 그럼 이렇게 딜딜 때리다가 갑자기 피가 빡 빠지면서 거의 뒤집힌다니까? 저 그렇게 좋은 그래. 아, 다엘은 원래 사냥 캐릭인데 그래, 못 죽여. 유일하게 PKE 할 수 있는 게 암호야. 그래. 유일하게 PKE. 암호 들어와 보면은 뒤뒤 맞아 보면 막 쳐 맞는 게 막 약바라도 안 따라가. 그냥 체감으로 느껴져. 캐릭터가 아니고 내 몸 체감으로. 뭐냐 2천에 산다고 올라오네. 어? 뭐야? 진짜로? 한번 들어볼까요 형님? 아 근데 2천에 산다 했으면 아까 우리한테 긴 말 왔겠지. 아, 네 매니아 아이디인가? 아니 없어. 들어가 봐. 아, 산대 올라오. 구라네 또. 에이 구라야. 진짜 올라왔다는데. 와 근데 오늘 진짜 대박이다. 고맙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범퍼 형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 아 진짜 난 진짜 대리 불러서 갈 거야. 꿀 잠자면서. 언제는 자기가 공천해서 간다 그러니까. 아 근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대리 불러서. 아니, 안 또 쓰면은 이제 내가 운전해서 가야지. 이제 데리블로 가야지 이제. 무슨 소음 타이밍입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느낌이 고마 오늘. 아, 진짜 살아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형님? 저걸 빨리 팔아야지. 그걸 어떡할래? 어떻게 할까? 한번 마무리 칠까요? 검은 아이템은 어떡할래? 사람들 있을 때 팔면 좋은데 야들 사는 사람이 없어. 방송 그러니까 리니지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리니지만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바로 팔 수 있거든. 내가 그렇게 팔았거든. 자 이거 갖고 가지러 갈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계좌 주고 현금 받고 아이템 주고 그렇게 바로 팔았거든. 그래 봐도 뭐 우리는 그 대신 우리가 조금 싸게 팔아야지. 네, 뭐 형님 대먹을 사람은 아니니까 형님이 컨텐츠로 그냥 집에 가셔서 리니지 방송 하실 때 판매 방송. 그 미안한데 내가 니한테 줄 테니까 니가 해라. 그 존나 힘들어. 진짜 그거 온몸에 진이 다 빠지는 거야. 그거 씨발. 아. 그 내가 아이템을 니 계정 끊고 내가 아이템 다 줄 테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네가... 뭐한데 제가 아무 띄웠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겠습니까? 아. 저한테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 범프님 대리합니다. 이제 캐릭 가지고 도망간다. 와, 입맛을 진짜 양아치들이네. 와, 존나 웃긴 놈들이네, 입맛을 진짜.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무슨 살 사람은 지금 없어 여기서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금액이. 그치. 뭐 걸어봤자 예약 거는 거고. 밥 먹을래? 밥? 먹방? 어. 자 육류 걸로 킬러. 아니 그럼. 아 그냥. 아 우리 루비님. 우리 루비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아 내 거는. 아 내 거는 안 켜. 해라. 죽는데 다 죽을라 그래 지금 육류 피곤해가지고. 나도 잠을 안 잤어. 육류.
오늘 레전드 용루로 용루꼴로 형님들 용루 죽을라 그러는데 근데 인사는 하고 일단 그죠? 네 인사 하고 인사는 하고 일단 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어, 네. 어, 인사는 일단 합시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늦게까지 네. 와주셨는데 자 뭐 일단 뭐 가장 가까이서 오신 분 못하세요 네. 오늘 뭐 캐리하신 분 아 마지막에 해야지 어 드디어 주인부터 하세요 네, 아, 일단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와 이렇게 아무 뜰 줄 몰랐는데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뭐 저야 뭐 오늘 멀리서 왔는데 어제 뭐 둘이 완전 개조망당하고 그래도 또 용르가 아 또 이렇게 캐리를 해주셔서 오늘 참 명언이 아프리카의 진짜 길을 잃을 명언 용르라고 부르고 레전드라고 쓴다 예 용루한테 오늘 너무 고맙고 예, 내려가는 길이 너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진짜 고맙다 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캐리한 우리 용루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철구랑 범프리카 형님이 불러줘서 왔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하, 이렇게 또 된 거니까 또 이제 형님과 철구 그리고 이제 원일이에게 너무 감사하고 늦게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한 번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원일이님한테도 네가 한마디 해라 아 원일아 300에 안 되겠니? 오늘 너무 다 수고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